2021년 8월 상승장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2분기 하락장 이후 소폭 반등 분위기로 거래 건수가 4월 3,184건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증여시 취득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10.8%로 감소하여 서울 아파트 거래의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하락장 이후 매수 심리가 높아져 소폭 반등 분위기로 이어지는 최근 거래된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소폭 반등 분위기인 2023년 6월 서울 아파트 30평형 실거래 평균 순위를 통해 하락장 이후 변동된 급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위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의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는 7억 7천만 원으로 2023년 기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130세대지만 양천구 최대 재건축 사업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어 재건축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양천구 인구는 44만 명으로 3대 학군지인 목동의 학군 규모와 인프라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신시가지 4단지가 목동 최초로 45층 재건축을 추진하여 앞으로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10위는 중구입니다. 서울 도심 업무타운이 밀집해 있고 명동 동대문 등의 대형 상권이 형성된 중구의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 시세는 8억 4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1939세대입니다. 주거용 부동산보다 업무타운,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이 많은 특성상 중구의 인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적은 12만 명이며 최근 거래 기준 중구의 대장 아파트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로 15억 중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위는 종로구입니다. 서울의 역사문화중심지인 종로구의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 6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413세대입니다. 2023년 기준 종로구의 인구는 14만 명으로 중구와 비슷하게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종로구 대장아파트인 경희궁 자이3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18억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위는 광진구입니다. 성수와 잠실, 강남 생활권이며 한강변 개발 호재가 많은 광진구의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9억 6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2,562세대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광진구는 성수생활권이며 잠실, 강남과 인접해 있고 2023년 기준 광진구의 인구는 33만 명이며 2012년 완공된 광진구 대장아파트 광장일스테이트의 30평형 실거래가는 최고가 22억에서 하락하여 17억 8천만 원을 유지 중입니다. 7위는 동작구입니다. 최근 한강변 개발과 함께 상급지로 진입한 동작구의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9억 6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364세대입니다. 동작구는 한강변 상급지 진입지역으로 서초생활권이며 2023년 5월 기준 동작구 대장아파트 아크로리버하임의 30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18억 5천만 원입니다. 6위는 영등포구입니다. 최대 용적률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매매 거래와 실거래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대장 지역이자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는 최상급 입지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38만 인구의 영등포구 2023년 2분기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9억 7천만 원이고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3,255세대이며 여의도 재개발 이후 평균 실거래가 역시 급등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2026년 입주 예정인 아크로여의도더원 30평형의 분양가는 오피스텔임에도 16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며 여의도의 입지를 증명하였습니다. 5위는 송파구입니다. 강남 3구로 불리며 대한민국 최고 랜드마크 잠실롯데타워가 위치한 송파구의 2023년 2분기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1억 1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 예정 물량은 3,558세대입니다. 초대형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게 특징인 송파구의 인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66만 명으로 잠실 리센츠는 최근 실거래 23억으로 잠실은 삼성동과 함께 마이스 개발의 대형 호재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용산구입니다. 강남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상급지 용산구의 2023년 2분기 구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1억 5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519세대입니다.
용산구의 인구는 22만 명으로 이미 최상급지의 인식이 있지만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개발호재로 향후 강남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최상급지가 될 지역입니다. 3위는 성동구입니다. 최근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들의 등장으로 상급지가 된 성동구의 2023년 2분기 9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2억 4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 예정 물량은 860세대입니다. 성동구의 인구는 28만 명으로 성수동 트림아제의 30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30억을 형성하고 있으며 삼표레미콘 부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어 최상급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2위는 서초구입니다. 강남구와 함께 원조 강남으로 불리는 서초구의 2023년 2분기 9평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3억 4천만 원이며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 예정 물량은 6,178세대로 대규모 초고가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구 40만 명의 서초구 대장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의 30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33억 8천만 원이며 서초구 대부분 아파트들은 하락장에도 신고가를 기록한 최상급지임을 증명했습니다. 1위는 강남구입니다. 대한민국 최상급지인 강남구의 2026년까지 확정된 입주 예정 물량은 9,223세대로 30평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15억대 중반이며 최근 5월 거래 기준 청담자이의 30평형 실거래가는 37억입니다. 2023년 기준 강남구의 인구는 53만 명이며 초고가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GBC, 영동대로 개발 등의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 최상급지인 강남은 여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